안녕하세요. 여식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VFC M4 RS2입니다. 이게 생긴 게 MK18이랑 비슷해서 헷갈리더라고요. 얘는 레일이 길잖아. 이 제품은 솜모드 블록2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M4 RS2라는 모델인데 14.5인치 발열과 12인치 다니엘 디펜스 레일로 구성되어 있어. 초기 솜모드 프로그램은 원래 SOF 개개인의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서 자신의 무기를 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 하지만 전쟁 양상에 따라서 블록2로 전환되며 전군에 확대되었고 블록2에 선정된 레일이 그 유명한 다니엘 디펜스의 RS2 모델이지. 마크18도 다니엘 디펜스 레일이어서 길이 차이만 있구나. 그렇지. 블록2에서 FSP라고 칭하는 A형 프레임의 가늠새가 사라지고 BUIS라고 하는 플립업 백업 아이언 사이트가 부속되었지. 마크18과는 가늠자 형태가 다른데 마크18은 근접 전투용이고 M4 RS2는 사막 지역에서 600m 정도까지 사격을 하기 위해 600m 가늠자가 부속되었어. 그러면 총은 콜트에서 만들고 사이트는 KAC에서 레일은 다니엘 디펜스에서 만든 걸 조합된 거네요. 이게 다른 각인들은 괜찮은 것 같아. 같은데 다니엘 디펜스 각인은 왜 이래요? 마크18이 사이버건을 통해서 콜트 라이선스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이 제품은 라이선스가 없는 무각인 제품으로 나왔어. DD 각인을 추가해서 제품을 받았어. 그런데 각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각인은 우리가 새로 작업을 해야 되겠더라고. 레일은 MK18이랑 길이만 다른 거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MK18은 CQ 배열이기 때문에 10.5인치 발열과 9.5인치 레일이고 이 제품은 12.5인치 발열과 14.5인치 레일로 구성되어 있어. 레일 재현도와 색감은 괜찮은 편이고 각인도 비교적 정확한 편이야. 그리고 CNC로 가공한 레일이라서 품질도 괜찮은 편이고 가늠자는 좌우로 돌리면 상하 조절이 가능해. 요즘 나오는 몇몇 제품들이 사이트가 제외된 채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은데 오히려 사이트가 달려있으니까 뭔가 이득 보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리고 외형 자체는 역시 VFC답게 재현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잡아봤을 때 이 쿼드레일의 단단함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총이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에서 CIA가 들고 나와서 특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지. 이 제품은 또 밸브노커가 젠3가 아니네요. 젠2 밸브노커 구조가 사용 중에 망실된다고 구매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고정볼트가 풀리면서 밸브노커 쪽 유격이 생기며 밸브노커 스프링이 씹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야. 하지만 고정볼트 풀림 방지 처리를 하면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하긴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젠2 구조의 SR16도 아직까지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 생산품들이 트리거 리셋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깔끔하게 트리거 리셋이 되더라고. 다만 트리거 압이 조금 높은 느낌이긴 한데 이건 개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볼트 캐치 고정 핀에 이탈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제품의 볼트 캐치 고정 핀은 아비비 아니라 오링으로 고정이 되는 건데 이 오링의 마찰로 이탈을 방지하게 되는데 사용 중에 블로백 반동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거 오링에 순간 접착제를 소량 묻혀서 그냥 조립하면 돼요. 분리도 문제 없고 사용 중에 빠지지도 않아. 의외로 간단하네요. 집탄 체크는 엠파스 고정 작업 버전과 순정 버전의 집탄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순정 상태의 집탄이 생각보다 꽤 좋아서 따로 엠파스 고정 작업을 하지는 않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튀는 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10m에서 평균 30에서 40mm의 집탄으로 꽤 준수한 집탄군을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용량 테스트입니다. 가스 용량은 주입되는 탄창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테스트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스는 VFC답게 43g이나 들어가지만 저 정도까지 가스를 충전하면 기화될 공간이 없어서 블로우백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거나 더블 피딩이 발생합니다. 매거진은 전체 용량의 70% 정도만 충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RIS2의 정상 작동 범위는 190발 정도로 꽤 준수한 편입니다.
쏴보니까 이 제품도 집탄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엠파스 자체가 집탄에 영향을 주는 건 VFC도 알고 있어서 수차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조절력 나사가 쉽게 돌아가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이렇게 뒤쪽 받쳐주는 부품이 무드 나사에 찍히면서 위치가 점점 바뀌게 돼서 지금 나오는 일부 제품들은 엠파스가 없이 출시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 제품도 엠파스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엠파스도 있고 무드 나사도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URGI에서는 호폭 구조가 큰 문제였었는데 이 제품은 호폭 구조가 신뢰도 있게 조절이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집탄이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좀 쓸만해졌네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VFC 제품 중에 가성비 라인으로 호평을 받았던, 하지만 실사용 성능이 별로였던 URGI 대신에 처음 GBB 라이프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 써보니까 작동 성능은 꽤 준수한 것 같아요. VFC답게 가스 효율도 좋고 반동도 좋고 집탄도 기본적으로 꽤 준수한 편이라 이 제품은 엠파스 고정 작업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딩의 정석 같은 이오텍 세팅부터 쇼스코프까지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볼트 어디 갔냐? 아, 이것도 고정 작업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은 손을 좀 대줘야 될 필요는 있지만 슈팅 매치나 게임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M4 RS2 제품은 젠3 버전의 마크 18과 다르게 젠2 버전의 아이언 볼트 캐리어이지만 처음 입문하신 분들께서 요즘 환율을 고려했을 때 금액적으로 그나마 부담이 적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최근 환율이 내려가는 추세긴 한데 제품 가격이 빠르게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제품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82만 5천 원이고 해외 판매가는 $500 정도입니다. 저희는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각종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 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소라였습니다. 형, 가격 빼고 마크 18이나 RS2가 나? 나는 RS2가 더 좋은 것 같아. 에이, 마크 18이지. 뭐 씨.